다리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4자 만들고 뻗은 다리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다리 올릴 때 호흡 내셔주세요. 다리를 많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리가 뜨지 않는 정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무릎을 붙여 다리를 꼬고 윗무릎과 반대 팔꿈치가 만날 수 있도록 모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터치하듯 모아볼게요. 목의 힘으로 들어올리면 안 돼요. 복부 힘으로 모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무릎 위에 올려 4자 만들고 뻗은 다리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호흡 내쉴 때 다리 올려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는 위치까지 다리 내려갔다가 가져올게요. 반대쪽 무릎을 붙여 다리를 꼬고 윗무릎과 반대 팔꿈치 터치하듯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하듯 모아주세요. 목에 힘으로 상체 올라오지 않도록 복부 힘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마지막 동작은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고개를 살짝 들어 다리 위아래로 교차할게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교차해주세요. 목에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할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붙인다고 상상하면서 끝까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